겨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나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으로 가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봤을까요? 그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은 것을 그게 보였을까요? 구름이 그들을 예수님을 가려서 안 보였죠?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거기 도착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교회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110편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 원수들을 너의 발판을 만들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들이 성령 충만을 입으면서 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은다는 말은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왕세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